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사주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주론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심리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상당히 고차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오행의 구성, 음과 양의 구성, 그리고 십성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주가 가장 기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일주론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60개 일주 중에 50개 넘게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심리 분석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자일주와 기해일주가 되겠습니다. 무자일주와 기해일주는 천간은 토기운, 지지는 수기운인데 음양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일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음양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크죠. 하나는 자수고 하나는 해수예요. 그러면 이두 가지는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이 무자와 기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자일주와 기해일주를 공부할 때 처음에 천간에 있는 것부터 봤잖아요. 천간이 무토고 그리고 한쪽은 기토인데 이 무토와 기토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토라는 것은 땅의 벌판, 무한한 공간을 나타내고 기토라는 것은 땅속에 열기와 수분을 저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농사를 예로 드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리죠. 봄에 씨를 뿌리면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면 이것이 이제 점점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모가 노랗게 이제 벼로 익어가지고 그걸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땅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이와 원리는 똑같은데요. 땅 속에서도 똑같은 그런 원리로 생명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 봄에 가면 이 산에 땅 위로 새 싹이 이렇게 핍니다. 새 글자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싹이 올라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봄에 싹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겨울 동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겨울에 땅 속에서 그 씨가 계속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딱 싹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때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어떻게 그 씨가 얼지 않고 봄에 이런 싹이 필수 있느냐? 여름에 이제 해가 쫙 비치잖아요. 그럼 땅이 그 열기를 저장을 해요.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그럼 그 물을 저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에 열매가 생기고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땅으로. 그럼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여름에 보관해 놨던 그 열기로 감싸주고 그리고 그 수분으로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가 겨울 내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결국은 봄이 되니까 위로 싹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 그 생명이 자란다는 그 원리는 똑같은데, 무토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땅 위니까. 기토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 땅 속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땅 위는 계절의 중심이 뭐예요? 여름이죠. 봄, 그, 늦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을 거쳐서 가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음권, 양권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땅 속에서 자라는 그 기간은 대표적인 계절이 겨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에 나무가 얼어 죽질 않잖아요. 그거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겨울에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춥잖아요. 근데 나무는, 산 속에 있는 나무는 얼어 죽질 않거든요. 그 이유는 그땅 속의 열기로 그 뿌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분으로 뿌리에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나무를 이렇게 파잖아요. 뿌리째 파면은 어때요?
그 뿌리 있는 데가 축축합니다. 그리고 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땅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토와 기토의 공통점은 공간이라는 것, 땅 속이든 땅 위든 공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공간, 늦번부터 초과학까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추진력, 적응력, 고집, 융통성 떨어짐, 무던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땅 위니까 그 넓은 벌판을 막말 타고 막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추진력이 있지. 그리고 이 땅은, 넓은 이 땅은 적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견뎌내잖아요. 그리고 땅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집이 좀 세죠. 그래서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거하고 좀 관련이 깊어요. 고집이 세다는 게. 그리고 좀 무던한 맛이 있습니다. 무토일간이. 기토는 땅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계절로 봤을 때에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묘월부터 신월까지가 이제 양권이고, 6월서부터 인월까지가 음권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기토는 땅 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그 얘기는 순응적이다. 내가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놔. 겉으로 잘 반응을 안 나타내. 그런 다음에 어때요? 사람들 만나면 막 욕해.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뒤끝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 그 위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기획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설적이지는 못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기운을 보면은 총명하고 지혜로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혜로워요? 수기운이 노년기라 그랬잖아요. 목기운은 소년기, 화기운은 청년기, 금기운은 장년기, 수기운은 노년기라 그랬죠. 노인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지혜로움이 있죠. 그리고 돼지하고 쥐를 나타내는데 모두 다산의 동물입니다. 강한 성적 욕망이 있고 특히 자수가 더 강해요. 그리고 감추어진 욕망, 재능이 있다. 왜 감추어졌어요? 물이니까 물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으로 봤을 때 어때요? 깜깜한 밤이잖아. 해시나 자시나. 깜깜한 밤이니까 안 보이거든. 안 보인다고 그게 끝인가?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러니까 안 보여. 마음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때? 다 계산해. 머릿속으로는 다 계산해. 그래서 감추어진 욕망, 재능이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밤이니까 고요하잖아. 정적이 흐르고. 그러니까 대낮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밤에 잠들 시간이거든. 고요하고 영적인 거지. 그래서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어둠, 고요, 밤을 나타내고 지혜를 나타낸다. 연결고리. 수기운에서 목기운으로 다시 넘어가니까 연결고리가 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다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지. 뒤끝이 강하다고 볼수 있어요. 마음속에 담아놓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수 같은 경우는 역마잖아요. 역마인데 밤이니까 어때요? 밤에 사람이 돌아다니진 않거든. 그 얘기는 계속 생각이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하고 지지에 설명해 드린 거하고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무토는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공간, 그리고 자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무토하고 자수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다 갖고 있느냐, 무자일주는.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두 개가 딱 결합을 해갖고 화학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물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화학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재성운이 성립이 되는 거죠. 무토 일간 밑에 수기운이 들어오면 토국수로 재성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성운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자일주는 밑에 재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재성운이 뭐예요? 돈.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도 해당이 됩니다. 이 돈하고 여자.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일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남녀 공통으로 무자일주든 기예일주든 재성을 깔고 있으니까 뭐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예일주도 똑같이 땅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고 해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이 기예일주는요, 보세요. 기토가 땅 속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해수도 막 드러내서 자기가 활동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죠. 왜냐하면 깜깜한 밤이니까. 그러니까 기토도 들어가 있는데 해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예일주 자체는 어떻다고 봐야 돼요? 쉽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뭐 화끈함 같은 건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더형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기예일주가. 그래서 이 무자일주나 기예일주나 이렇게 보시면 이 무토는 포용, 무던함 뭐 이런 게 있고 기토는 땅속에서 나무 뿌리를 이렇게 감싸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수분을 제공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뭐예요? 헌신한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데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아직 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생각이 많거든. 기획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자일주라는 것은 넓은 벌판에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산 속에 쥐가 있어. 다람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넓은 그 대지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사막의 오아시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무토하고 자수하고 재성을 봤을 때, 이 사막의 오아시스, 넓은 땅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귀하지. 그 물은 귀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집착을 해. 귀하니까. 그러니까 무자일주는 뭐야? 돈에 집착을 하고, 남자일 경우에는 여자에도 집착을 해. 그러면 기예일주도 밑에 수기운을 깔고 있는데 둘다 재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재물 취득에는 좀 유리한 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이게 일간하고 합이 돼. 이것을 암합이라고 합니다. 이 지장간이 임수하고 계수인데 무게합파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간무가 있는데 간목하고 기토하고 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것은 재성운이 합이되는 거야. 무게합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이거는 갑기합토 관성운하고 합이 돼. 그럼 여자 입장에서 관성운이 남자니까 숨겨놓은 남자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무자일주 남자, 기예일주 여자 이런 사람은 어때요? 바람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자일주가 재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요, 무게 합이 되면서 재성운하고 합이 되면서 생성된 오행이 인성운이거든. 인성운이 뭐예요? 생각하는 사고계, 학문운 뭐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동과 결합을 하는데 이게 인성운을 생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을 하면서 돈을 쓴다. 돈을 관리할 때 생각을 많이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직장을 다닌다면, 아, 내가 매달 얼마를 버니까 얼마씩 저축을 해가지고 이걸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든가 뭐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해갖고 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파처럼 한꺼번에 그냥 막 돈을 막 쓴다든가 뭐좀 투기적인데 몰입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관련이 멀다고 봐야죠. 근데 무자일주가 만약에 무자일주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투기적인 것에 빠진다. 그랬을 때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무자일주가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돈을 모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 사람한테 맡겠어요?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맞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그 다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무자일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관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이고 치밀하다는 얘기예요. 무자일주가. 그리고 이 자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독하다 그랬잖아요. 수계운이. 현실적이고
치밀해. 그리고 듬직함, 포용력이 있고. 근데 여성은 이성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대성운을 깔고 있다. 그 얘기는 그 여자도 치밀하게 그 돈을 모을 테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일을 안 해. 일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용사다. 그럼 미용사는 돈 벌잖아요. 미용사 남편들 보면 되게 한량이 많습니다. 남자들은요, 급박함이 있어야 돼.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처자식이 굶어 죽는다. 뭐 이러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처가 돈 많이 버네? 그럼 잘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상하게 이 무자일주는 한량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고, 남자 보기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일주를 보면은요, 일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재정적으로는 풍족한데 소심하다 그랬죠. 다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비밀이 많아. 천간은 기토로 땅속에 들어가 있고 지지인은 깜깜한 밤을 나타내. 그러니까 비밀이 많다. 근데 이 해수가 영마예요. 그래서 영마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좋고, 이것이 뿌리를 감싸줘. 그러면서 잘 보세요. 끼압토가 되는데 이게 관성이야. 그럼 관성이 뭐예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돼. 사람은 질서를 지켜야 돼. 사람은 양심 있다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 남자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이 관하고 딱 합의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딱 강하다는 얘기니까 뭐야? 까다롭고 분별심이 강해. 분별심. 그리고 땅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깜깜한 밤에 있으니까 막상 화난 데딱 나왔을 때 어때요? 적응이 안 돼. 그 얘기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에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다가 막상 현실에 딱 닥치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의절도 있고, 예의절도 있는 것은 이제 관하고 합의된다는 것, 이것과 관련이 깊다고 볼수 있고요. 이 기토일간이나 특히 기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심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돈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이 해수가 배우자궁인데, 여기에 뭐예요? 돈을 나타내는 수기운도 있고,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도 있고, 그러니까 돈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이제 겉으로 직설적으로 낮 표현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기토일간이. 그러니까 어때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나중에 사람들한테 막 떠든다든가, 사람들한테 막 하소연한다든가, 막 불만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시기야, 여자 같으면 시기한다든가, 질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지지의 특징을 볼 때, 자수는 도하고 해수는 역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수 같은 경우는 재성과 암합이 된단 말이에요. 무자일주는. 그러니까 남자는 감춰놓은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바람기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자수 자체가 제가 도화살 중에 최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흥, 셋정, 뭐 이런 것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는 갑목과 암합이 되니까 여자가 숨겨놓은 남자가 이제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여자가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관성운이 자식도 나타내고, 여기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 자식하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과 관성운이 깔려 있으니까 가정운은 어때요? 괜찮다고 봐야지. 그리고 역마와 관련된 직업. 이 수기운이 또 수기운이면서 역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산업을 한다든가, 뭐 생선을 판다든가, 물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이 관성이 일지에 있다는 점에서 공사, 공무원도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대체적으로 이 재물운을 갖다가 이제 짜임새 있게 쓰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거창한 사업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는 이런 스타일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도박적인데 빠진다, 그러면은 한 방에 날려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직업을 봤을 때에는 둘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뭐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것은 지지가 전부 재성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히 돈만 주는 직업, 금융, 재정개통 괜찮고,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역마살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수기운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또 관성운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장사, 수산업개통, 공사, 공무원, 뭐, 요런 쪽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다 똑똑하다고 봐야 돼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 영상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예제를 많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는 병인을 무자일 무엇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이고 직업 전환이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배우자궁이 좌우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자일주가 남자운이 불리하다 그랬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배우자궁이 또 충을 받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가 없어요? 식신상간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식운도 약하기 때문에 이 결혼을 이제 신중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34살인데 이제 지금쯤은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분이 을해년 무인월 무자일 개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무기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쌍합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해자축 방합이 되면서 이 축토까지 수기운을 생성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재성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죠. 이 방합까지 생각하면은 재성운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다닌다는 것은 잘했다고 봐야죠. 잘했다고 볼수 있어요. 직업 졸업이 점점 다가오니 취업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정개통 이런 쪽으로 근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정면형 기유월 무자일 정사시, 남자인데 음악대 플루트 전공했고 적성 안 맞아서 취업을 고려 중이다. 지지를 보면은 지지 네 글자 중에 월지 포함해서 세 개가 도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도화살이 아주 강하다는 점에서 이분이 재능만 있다면, 외모라든가 뭐 이런 게 받쳐준다면 그 연예인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세서부터 38세까지 잠의원진 좌우충 이렇게 되면서 이성운이 안 좋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인성운이 강하면서 그 관성운은 약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직장 생활은 좀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기해일주인데 배우자궁이 사해충으로 쌍충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일주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에 소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타로를 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신민년 기해월 기해일 임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화가 없고 기해 일주하고 월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성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직장을 나타내는 관운이 없습니다. 남자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은 주로 공사를 원해서 시험을 보는데 필기는 패스하나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해일주가 공무원이 되면은 제가 뭐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분처럼 이렇게 관이 없잖아요. 관도 없으면서 그 학문을 나타내는 화기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 아니에요. 이분은 자영업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으로 나가면은 그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남자분은 캐나다 이민 30년. 그러니까 외국에 가신 거죠. 기해일주답게 역마가 강하니까 외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했고, 골프 티칭,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서 해자축 방합이 되면서 재성운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 지혜를 취하는 게 중요하고,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대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분은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을미대운은 별로였고,
그리고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뭐 최악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두 번이나 이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재성운이 해자축 방합이 되면서 너무 강하니까 이한 여자에 만족하기 어렵다는 거이 점이 약점이고 그리고 아 을미대운에 해묘미 삼합이 되면서 관살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네요. 그것은 좀 아쉽지만 갑오대운서부터는 좀 기대할 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육군 중령이고요. 육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커나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관살이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화기운이 없지만 이 군인으로서는 괜찮다고 봐야죠. 관살이 강하다는 점에서 군인으로서도 괜찮고 일단은 흘러가는 대운에서 토기운하고 목기운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운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관운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군 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괜찮은데요. 그 밖에 뭐 이성관계라든가 아니면 내 건강이라든가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무자일주, 기해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제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이 자기 소개글을 보낼 때 자기의 심리 상태를 자세하게 이제 적어서 보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뭐 이런 거를 보내지, 심리 상태를 이렇게 자세히 적어서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심리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가 기준이라는 거, 기본이라는 거, 이 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저와 함께 이제 일주 공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